왜냐하면 이 치앙마이와 치앙라이에 그리고 태국 전역이 지금 한국에서 온 이단들이 각 아웃도어 교회마다 찾아가면서 여러분들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에서 무슨 목사 선교사라니까 믿고 결제하고 여러분의 교회를 이렇게 오픈하고 그러겠지만 사실 그 사람들이 한국에서 온 부업파 이단들입니다. 아, 저는 저번에 저번에 남의 자주간에 가는 말씀이었고 저는 요즘 또마다에 마이야베고 타이로미로 라르디 체레 조미 심지어 우리 교회에 방문을 했습니다. 나무여가 나와서 여러분의 목회자고 여러분들이 말씀에 딱 쓰지 않으면 하나님의 소식을 교회에서 이단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너무 늦었으나 만남이 또보다 넘어가는 건 아니고 내 언제나 말고니 그러므로 이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목상사 목사님 통해서 말씀으로 여러분이 든든히 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세미나부터 이상의 또보다 넘어가는 게 아니고 사랑을 뒷받아내 이상의 또보다 넘어가는 것같이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팔리공 세미나 목요일까지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 강사 목사님들 참여에 기름 모으셔서 충만한 말씀으로 충만한 세미나 되게 하려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입원하셔서 위독하다고 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스다 아이사 재미로운데 나중에 공단 들어가니 우리 교회 우리 박수만 목사님 교회 성도들이 깜짝 놀라서 장인호 목사님은 강호동 성교회 매우 중요한 분인데 하나님 그가 주셔야 됩니다 하고 많은 성도들이 기도했습니다. 那次也有所谓有破病、疲惫、有点不能动，落下多腿压力大，那两只脚压力大，无路无依路。 그리고 또 우리 이정자 선교사님께서 팔을 다쳤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大家知道，为我们方面的谁家，疲惫、有点不能动。 그래도 우리 교인들이 많이 기도했습니다. 两只脚压力大，无慢慢无路依路。 그 전에 제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갑자기 기도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서 제게 보내주셨습니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인들, 우리 교회 성도들이나 우리 박성호 목사님 사역하시는 박민규 성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분들도 여러분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 한국에 있는 여러 교회 목사들과 성도 가운데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看到这就是叫叫，南边的这位，这大边我阿公呢，到你们罗这边，叫你爸呢，这就是南边的托，这大边我阿公朋友。每个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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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每个
나는 구명을 위시하고 일하체에 의사는 지문을 이곳에 비나는 그 많은 은혜 주신 것을 기대합니다. 최대법과 의사 무관한 일하니까 난 좋네요. 왜냐하면 한국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성도들이 더 많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도 국민의 기리야 기파 약불라지고로 되는 시부모님과 리프에이 지나 무롱체의 부지 오늘 저녁에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의사를 붙잡고 약불라지 국민에 지역이면 위험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서서 그러보지 못한 사람이, 물 것도 없어서 매일 남에게 얻어먹어야 하는 그런 신세입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은 이 사람의 나이가 한 40세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을 병과 싸우면서 또 배고픈 서러움 속에서 불쌍하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누군가가 좀 도와줘야만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아름다운 문 앞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올 것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불쌍한 사람 앞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불쌍한 사나이는 늘 하던 대로 손을 내밀면서 좀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다른 날과 달랐습니다. 그가 도와달라고 내밀 손에 돈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40년 동안 살아오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놀라운 변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불쌍한 사나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똑바로 보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불쌍한 사나이는 무엇을 큰 돈을 주려고 한가 보다 하고는 주위를 기르면서 큰 눈을 뜨고 크게 바라봤습니다. 그냥 돈을 주려면 그냥 주지 뭘 팔아보라고 그러지 많이 도와주려고 그러는가 보다 하고 눈을 크게 뜨고 바라봤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의 음성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금은 나에게 우리에게 없다. 그 순간 이 사람은 무언가 얻을 것을 기대하고 손을 내밀다가 은가금은 우리에게 없어 그렇게 말하는 순간 내 몸이 신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놀라운 음성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불쌍한 사나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처음 듣는 순간에 베드로의 부끄러움이 내 말은 이 사나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요나단의 이야기로 브레이토나스의 요에 나신 토비 그리고 끌어당겼습니다. 거두피 그렇게 되자 태어나면서는 그지 못하던 이 불쌍한 사나이는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흘뜩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겠습니까? 순천 수만 개의 금과 은이 주지 못하는 놀라운 기적이 그 순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보시유래 나불래 빠빠가게 안주자매 효구가가니 흘떡 일어난 이 사나이는 내가 이 사나이 그럴 수 있을까 하고 걸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주교주도 배론에 아 만주교주가 있는데 여호가이도래 유가이 내 앞에서 내 앞에서 애들이 뛰어다니는데 나도 뛰어보자고 뛰어다니니까 뛰어지기도 합니다. 주가지가 제정도 그 밑에 가면서 그 안에 너무 놀라고 기쁜데 그 마음속에 가득 찬 이 벅찬 감격을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여매님과 혼자서 안에 있는 감이죠. 그래서 문 앞에 죽으리고 앉아있던 이 사나이는 성대 안으로 자기 발로 끌어서 뛰어서 들어갔습니다. 요 안에 자기가 부르셨고 요네 뻗둘레 요네 뻗둘레 무이여 부르셨고 놀라운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고 또 찬양했습니다. 아들자매 어진다 내라서가 의사다죠 검고 갈지 40년을 일어서 보지도 못하고 걸어보지도 못하고 항상 남의 도움을 받아야만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제 거기요 그만 규정이 저기야 내 때문에 신들은 너내 제매 여자 제매 저기야 근데 이 사나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는 순간 일생 끝에 최고의 기적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미다 요하가의 이야기로 기도 시간이 되어서 기도하고 성전에 올라가는 그 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제는 불러오며 야구 브리도 요하 불러오며 야구로 모예로 가해 부르자로 최대 야구 패배 어머 여러분 기도하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심해의 대파음악 요미라 불러오고 아줌마 되니까 배가비 여기니까 요미라 예예예오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도 믿으시죠? 아이고 불러오고 배워오는 말 요미라 그때 여러분 기도하기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아이고 불러오는 지역에 사나 하나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왜 기도를 못해요? 불러오고 배비요 배가요 아줌들 뭐만 없네 한국에 얘기하게 되면 사람들이 환박스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 저거 오 수상해 맞다 여자마저 저 모로가 배경을 너희 저거 너희 몸이요 목사님 아버요 기도하면 된다는 것도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아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살아오 살아오 내 심이요 모로도 배비요 약하 깜빡이 아리다가도 모로도 여자마저 때 우리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넌 이제 죽도록에 그래도 요한한다. 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시간이 많이 남아 돌아가는 한강 사람이었을까요? 그래도 요한은 야 아 만만 좀이 좋아해라. 아니면 매우 바쁜 사람이었을까요? 말고 내일이 요가 아 강매전에 좀 해라. 어땠을까요? 가해도네, 가해도네. 제가 생각해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날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어떤 사람보다도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나 지금도 그래도 요한은 이게 지금 구체에 저 강대한테가 어때나 깜패자네 저 배부대냐 너. 왜 그러냐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나가는 예루살렘에 대한 성도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아줌마 또래도 예루살렘이 없고
아又感谢又给了哪位也算有一种妈妈就没有了 설교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병든 사람을 치유해야 되고 누구 받았습니다. 뭐가 맞죠? 그러죠? 그들은 그런 나체도 제일 나는 부처자만 비네 나체 자네 눈에 비네 내가 또 비네 스케일 다녀 대체 여러분 잔디로 목사님이 바쁘십니까? 한강분입니까? 아 선생님 이런 저에 네 깜빡이 저는 안 믿고 깜빡이 좀 줘라 사모님 순위 사모님 사모님한테 물어보면 남편 잔디로 목사님이 바빠요? 안 바빠요? 그러면 송기 목사님 너무 바빠요 그래서 지난번에 아파서 병원에 가기 전에 그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자 사람만 장난해도 심히 오래 아스타가 아 정말 최고지요 깜빡이 잡았던 아스타가 나래나 지금 딸이요네 욕구만요 그런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목회하는 그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의 교회보다도 제가 알기로 한 100배도 더 큰 교회입니다 오 야오벼고로 예루살렘벼고 원래 어디파 대무고로 제외 주변에다 니디자야니까 만자리 총으로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이 얼마나 바쁜 사람입니까? 요 니가 깜빡이자매 총팩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바쁜 것을 핑계로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는 시간을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야가 깜빡 만자빼자마 무로회로 야다요만치파 당시 경건한 유대인 이런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지켜서 성전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我要没有遇到错，我也就是对你们先报答你们，我该怎么？ 우리 말씀에 제 구신하고 하는 시간은 오후 한 3시경을 가르치는 시간입니다. 지금이번저보고세나이다，我也就是带来不能叫做被对报答，没有报答。 이 시간은 잠자리나 쉬는 시간이 안 되고 한참 필요하게 예약을 하는 시간입니다. 무엇이냐? 나니 타고 깜깜하게 스타깜하여 어차피 영양감하에 깜대도 영양감이요 깜대를 띠어야 되냐? 그런데 그 부지런한 그 바쁜 사람들이 그 한참 일해야 될 그 시간도 귀하고 성전에 나아가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우 깜대를 여우가 네, 깜빡이자료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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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배들이 빠져 우리 저게 반성해 꼭 부지런히 일해도 살기 어려운데 하루 세 번씩이나 하기도 하고 그거 어떻게 사나? 가난하게 되는 거 아니야? 가깝겠지 않네 아 정말 껌땡 인생 뽑죠 왜? 뭐가 있냐고 좋게 지내도 돼 근데 이 몸이 여러분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는 유대인들이 세상 전체를 기도합니다 내가 사람이 집에 없고 네 오가운 총격에 보사지 않죠 아 수비 내 인생 뽑으러 매줘 윤당초에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공부도 제일 잘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한 영혼을 사랑하는 한 영혼에 대한 사랑입니다. 어느지에 다른 일부 니마대 마셔 베드로 요한의 조자를 좋아하다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큰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요한이 의자를 간다 때문에 조배니 성경 학자들은 그때 당시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한 2만 명이 넘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두드려 조바디 마 오야오야구로 예루살렘의 기자 영지 알라헤이 니무가 바디 조비오 대구 더 이상 갈릴리 반에서 고기 담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 너네 여기 막간디요 그러네 나스로 그런가 나자세 파타마구 온 세계를 향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스로 그러네 민주치오 프로테이토네 오야오야 그러네 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그런 생각만 있는 것이 아니라 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어졌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설교하게 되니까 한 분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예수의 명령으로 회방도 불러오 예수의 명령으로 뚫어오되 대법의 기본이다 조세의 민감이 받았고 그런 큰 일을 하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앉아서 일어서지도 못하고 있는 불쌍한 사람 한 사람쯤은 지나가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지도도 몸에 띠는 띠가 세이가 묶어만 삐네 윗바도 보기 전이야 오 가로 수만 몸에 띠는 이놈의 죄를 유통한다 네 오해를 다 짜증이 나오네 아직 유통해라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요한들이 깜패자니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라이가 요한다 놓치네요 힘없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 그냥 뽑으라 안 됐다 하고 이제 지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가마 결혼에 바로네 어디 집에 마세 내부에 반가요 내리요. 근데 베드로 양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불쌍한 한 영혼에게 따뜻한 사랑을 가진 것입니다. 아까 베드로 양은 해봤네 이전에 존경하다 요미 좋아다 하느님만 전에 여자 아 맞게 나리 불쌍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어제는 아까 그 전에 좋아디마다 아직 우장을 했어. 성령님이 역사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영혼을 사랑합니다. 나의 계명하고 간대의 예수님의 초대판에 초야 좋아디만 다비요. 불쌍한 사람이 아니지라. 아, 아까 우장을 우리 전 배비토가. 우리 아이가 아니지라. 야, 애 배비가. 병든 사람이 아니지라. 나의 거기다가 간체의 초대판 뭔가. 외면하지 않고. 요마소마 그 영혼을 사랑합니다. 요미조다 하며 우리 주위에도 우리의 이런 사랑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기 뭔가가 오빠들로 스테리 한대이다 로제리 좀 배제하며 우리의 이 따뜻한 관심을 필요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야그 합비도 네 남의 합비도 믿니마다 로제리파 자기가 오빠로 좀 맞아 무엇보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어둠에 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너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어메다 막아줘네 나 후배하고 수제비 좋아하게 봐 배정이 한 영혼 의리를 한 영혼이라 할지 않고 그 영혼의 사랑과 관심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할 줄 알겠습니다. 나 아까 후배 좋아 띠마지 띠가 하네 아 야띠네 아 비싸게 다니지 마 세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 있습니다. 예수다 우리 조대바 수다 비둘의 어중조 베드로와 요한에게 도움이 요청이 되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그 불쌍한 사람에게
그 불쌍한 사람이 요구하면서 줄 것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저 지대가 백두경에 넣다, 저 놈이 어디 있다, 삐만 그러나 수만 개의 금이나 은이 주지 못하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약한 부심만냐에 다리준비 삐만하게 어찌 영이가 좋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가해 배제. 여러분 누군가에게 준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너수다 삐뚱해 어찌 좋다는 것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나요? 너수마 좋다는 것 우리 아이들에게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너희 양반이야 믿기 바다 비둘기 언제 좋아? 우리 이웃에게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만이 바다 저만이 비둘기 언제 좋아? 아니면 배단이 교회에서 어디에 놓은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거 배단이 진짜로 다 비둘기 언제 좋아? 여러분 누군가에게 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다 수다 비야도 언제 못하기 전에 복음을 전해. 누군가에게 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행복도 큰 행복을 가진 사람입니다. 어때나 요정명에서 노사하는 명지가 의자에 노사하는 명지입니다. 우리 한국에 가면은 자녀들이 퇴근을 하면은 보통 부모님들 집을 사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난 연명으로 야바야미를 하고 오빠와 얘기가 야바야미하고 이제는 비밀 직하게 아주 좋게 산대. 자네가 내 장가를 가니까 내가 스펙시하고 살아야하고 아버지가 집을 사줬습니다. 그래서 보이겠죠. 떠림용으로 예쁘까지 하네. 네. 약간 예쁘까지 한다. 나 비자하면 기방을 당했던 제가 비정품에 그 비밀. 멀리 외국으로 유학을 공부하러 가는 자네에게 많은 돈을 줬습니다. 그래도 큰 선물일 수가 있겠죠. 네네. 아메리카 몸이라고 하면 미로리 자해 가면 야바야미오고 요주마마하자네 나비 건강이 좋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참 좋은 약을 소개해주는 것도 좋은 선물일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나 수가 파마다 배단 재배도 재조다 노신다 배단 재배 난수조대 조다 꿈비고 오보가미 노보가미 좋은 의사나 좋은 병원을 소개해주는 것도 참 고마운 일입니다. 어때요? 나 재배에서 띵받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그런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어쨌든 약하 수학에 단지하게 하고 비가하게 얻은 정의 가장 큰 선물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비아주만에 예수께 나선서 예수께 오메오 요단 두비 마비의 대기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예수가 여기 대도세파 백의 영대국에 오른다 주다 시비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 합니다. 집에 내가 흘러오고 조회 양호담에 양호지어담에 다자비자로자에 주다 비둘에 오지게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많은 것을 나눌 수는 주는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교로고 복감 조기마다 그렇지다 유배 삐하게 저마마다 삐하게 간디집한테 반대비요. 뭐 주려고 하는데 나는 가질 것이 별로 없어요. 돈이 없어요. 조기마다 삐가 잠깐만 돈만 줘도 되겠지. 나는 공부도 많이 못했어요. 내가 하는 말이 나는 건강하지도 못합니다. 그것도 바깥에 뭐냐? 그래서 나는 줄 것이 없어요. 내가 지금 삐둥이 맞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다 용의 정신만 시작하니 너무만 배워네. 누구에게 던지가? 아쉽대야. 대부분의 국왕이나 수상이나 장군이나 아니면 지앙라의 시장님이나 아니면 지앙라의 시에서 청소하는 사람이나 우리나 아이나 누구에게나 우리는 줄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때요? 띠아리다 타이포카 나타바 후카데 체리나요 소소디 바닥에 찜마며 후카데 체리 예신체리 조디 바닥 카가 띠아리다 띠아리오 나는 이름 좋다.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주만에 요거 다 같이 소리 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본명이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메시아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큰 능력이 있는 게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다음에 대체의 정대하려고 그다음에 계속 가르친 채로 주에게 나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참말이 오는 겁니다. 나비로 네 예수 그리스도의 오명으로 깜빡전에 가면 좋겠고 나지말로 나타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명으로 나 나야 다 피하고 치안마이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돈을 가지고 공부를 많이 했어가 아닙니다. 어때나 어때마이지마이 오가오루가 나가이패비오 나 품만자래 니힘 주의교자래 패비오지마이오 내 속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나의 어두워서로 썩으로 먹고 있지만 예수를 쫓아내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십니다. 어떻게 예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빌라도 나비게요 하고 빌라도 여호와가 있기 때문에 나비게요 분량의 체다. 여러분 줄 것이 있습니까? 주다 빌고 지켜봐. 우리는 가장 큰 것을 가졌습니다. 가보에게 의자에 믿겨도 자에 어찌나고 통로가 나는 좋다며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 친구들 나사렛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제가 신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얻혀 너의 예가하고 최초대받아 여배 예수의 이름에 도비식 마비식 나눠 주십시오. 여다 배비식 돈으로 도와주는 것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생명의 변화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후시 당신의 대마가의 조화 시제의 오디마 조화 오디마 고대라디오 그렇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변화가 되겠습니다. 아수디아도 스스로 고대라디오 예수님과 부담고 여도 비바디오 그 사람 들려서 그 사람은 이제 가르침이 없는 사람이야. 술 먹고 싸우고 너무 나쁜 사람이야. 그 사람은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전할 수도 없어.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인지 않더라도 나사렛 예수께서 이름이 그 신에게 신비지게 될 때 그 사람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너 금방 오면 된다고 해서 띠고 싸우게 네. 너 금방 오다 띠고 나 꿈이나 도비로 돼. 뭐 그때도 약간 나사렛 예수께 오면 요다 도비고 예수 스스로 믿나 보다도 여다 빈마디나 술보다 더 무서운 것이 마약입니다. 자개고 불자리죠 야만이나지 요즘 보면 이 마약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약에 취해서 중독된 사람입니다. 마약 야님 지난해 우리 급에 나츠 급에 우리 급에 조립하 샤디상 마마치요 마약에 중독된 사람은 약으로 먹고 있습니다. 시위 적립하다 나츠 도비네 만나야 돼. 결국에 입원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츠 예로 따뜻하고 욕구나도 나이마요. 세상 사람들은 마약에 중독된 사람을 다 포기하고 지리다 바다오니게 조야되마 나츠 자기 좀 다 치마고 너는 먼저 나츠 자비 해봐. 저 사람은 이제 끝났다. 저렇게 살다가 저 죽음을 갈 것이다. 그렇게 포기해버립니다. 카디레스 빈 나도 너무 그만 좋을 때도 정말 없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도 나사렛 예수님께서 이름이 전해지게 될 때 생명의 성경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약간 예수 나도 예수님의 엄매용이나 도비 마비고 여우비님한테 빛발의 저수 꼽힌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가령 정치회의총 아버지가 너무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요리 오빠를 때문에 진지하게 준비가 됩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총에 맞아서 돌아갔습니다. 약간 요리 오빠 지구에 인자매야 왜 문자를 지켜줘요? 요다 수법에
어이가 죽었네. 나 지금 죽었어요. 그 총에 맞았으면 죽은 사람은 우리나라 대통령이었어요. 왜 정말에 나 외국 역으로 받아나 기분이 대통령의 아들로서 나도 어머니도 총에 맞아서 죽고 아버지도 총에 맞아서 죽고 너무 낙심에 대해서 술 취해서 살았습니다. 여기야마 오빠가 어디 있어요? 그냥 세포 니만 잘해 있어도 왜 이렇게 지금 나중에는 마약을 하게 됐어요. 있어도 그걸로 야마나 진짜 야수자 그래서 평상시에 여러분 부산에 갔어요. 그렇게 되면 또 지겨 쉽다는 요탑해 주세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참 불쌍하다. 대통령의 아들인데 아버지 어머니 죽고 아들은 만약에 중독이 되면 저렇게 목숨 인생이 되구나 하고 불쌍하게 생각했습니다. 조금이 안 되고 아빠들한테 또 니 때문에가 내 여자 우리가 쓰네 여자 쓰네가요. 그럼 그 먼저 오늘 내려가 생기는데 지켜드리려고 해. 다 몸이 아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약간 초대가 있다면 나사렛 예수를 배우면 야파치기가 도피요. 예수를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 있다 하는데 초스럽게 마약도 끊어주고 나치가 있다고 심한 훌륭한 회사의 대단님이 되었습니다. 내 머리에서 오면 부자매 부자가로 배우고 아주 예쁘고 똑똑한 천재의 신 당하고 왔습니다. 나자매 자매만 하여 갖고 왔다. 아들도 나왔습니다. 그들이라고요 니가 야파가 야, 그 대한민국 어떤 사람보다도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 거리는 역으로 집어내 어쨌든 도사한테 역으로 띠기는 미신이었네 안상된 체비 예감해 여러분 같지만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세상 어떤 사람도 부르지 않는 큰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야 흔내는 바로 민경코로 저기 밖에 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 아줌마네, 명언에 나도 예수를 따르고 우리 교회.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꿈이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한 일을 제도 할 것이요. 내가 우리 교회 나에게 간다 이리요.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우리에게 우리 간다 더 용띠요. 예수님 이름을 믿으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되시라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면다 기억으로 네 예수님의 오면 그로 내려가 네 오가 저주 오나 비리 네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뭐 오른손을 다시 던지시고 오늘은 세종을 명분 잡게 다시 아버지 하나님 바이샤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 지금 친다 예수님을 무시도록 염려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닮으신 마음에는 가능합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신 것을 믿습니다. 영어 예수가 매주 몸에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몸에 없는 단어를 줍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믿고 확신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많은 사람에게 나타내고 전하는 사람들에게 알고 싶습니다. 예수도 몸에 깜빡적인 영어를 줍니다. 몸에 진상님의 슈탄 도비를 받아야 베드로와 요한은 큰 일, 바쁜 일정 속에서도 기도하는 시간을 지켰습니다. 요한 베드로네 깜빡적으로 보호로에 의한다. 요만심하네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알려주옵소서. 간단하게 보호로 최종입니다. 한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는 그런 저희들에게 알려주옵소서. 이장의 조합이 많다. 왜 니만 믿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역사하신 성경 하나님 우리 또 요한 주를 간대는 함께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어. 나로 그 간대는 나를 들어서 주시옵소서. 나 다시에요. 나를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 다시에 조금 높이로 도비해 좀 간대라. 이번 세미나에 올라온 성경 하나님의 역사를 알려 주시옵소서. 지리포 주의역으로 나를 개요와 나로 간대니라.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께 내 옆에 그런 걸로 보여요. 아멘. 저는 다시 한번 네, 그럼 코타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카페 동네 처음 뛰다니 네 뛰거든요 그냥 뛰죠 체육이 오야 저저 사다시네 불안해 근데 뛰지는 이날 잡고 물어 꼬자리 내 뛰고 보다고 니날 따다리 니날 때려내 오늘 快看看，你哪里打的嘞？我哪里快看？看看，这是国家的哟。人家哪里快打？我国家嘞，是哪里打我？我打我们阿家地方，是哪里快打哪里？也看看老家，是哪里打的？我老哥还是打大学的嘞，老远那边，那是哪个国家的朋友？要打，要对这边我们身体强呢，让他头脑很烂强，对，这边我打是啊，是比较强，我罗他做好，对，啊，然后我们学校做好的，我们蛮强大，学校的业绩好的，这边的高，学校本来是能得过，让那些老乡的吧，对，你刚开始，怕的不怕？是的，大伙积极些，跟那些，是的，有的。可得了，对吗？啊，少保姆婆，啊，来保姆婆，你还有没有？对，然后不大少的有没？对，不大少的，我要避让没有，我不爱的我要避让，对，这边的不多，那第二个呢？啊，你忙不来。但大都是那样，啊，怎么不嘞？但各位见他，对，其实我们这边来打的，老路来打的，啊，广告，对，就是老见他有工作，路边路嘞，这边的很多，啊，有大家地图好多，对，所以我们把你，你哈，大大的路的，是那里，对，咱们这边要地盘，对，也不能慢慢来哦。对，说我哥过来过得去，啊，说我五哥哥不大大的姐，对啊，好不对啊，肯定有两个，对，我不敢干了，对，别个不敢干，别人的就干了给，我不我给的，是不是我对啊？对的，有没有我对谁了没呢？对，你要几个哥哥？那要讲哪吧？第二次是他，他是我，我一把是那个，我不能。Thank you.
ဒီကနေ့ကျွန်တော်တို့ရောက်ပြီးဖို့ပြင်ပြီးတော့ကျွန်တော်တို့ဟာဘယ်လဲ။ဘာကိုစားနေလို့ကျွန်တော်တို့ဟာဘယ်လဲ။ဘာကိုစားနေလို့ကျွန်တော်တို့ဟာဘယ်လဲ။ဒါတင်ချိုးပဲဘာကိုကျွန်တော်တို့ဘယ်ချောမှာဘယ်ချောတာဘယ်။ဒါတော့ရတော့ကျွန်တော်တို့ဆိုတာလည်းထောက်ပြီးချင်းမလဲ။ဘယ်တော့ဆက်ဆောင်တာမှလည်းထောက်ပြီးချင်းမလဲ။ဘယ်တော့ဆက်ဆောင်တာမှလည်းထောက်ပြီးချင်းမလဲ။ဘယ်တော့ဆက်